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통일 준비 또 연구 교육을 하고 있는 송인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일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참 암담해 보여, 그렇죠? 북한 핵 문제, 자 이거는 수많은 정치인 석학들이 달려들어도 해결하기 어렵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북한은 1960년대부터 마치 10계명을 그대로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작년에는 이름을 바꿔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의 10대 원칙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10계명처럼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종교적 왕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자 70년간 우리가 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통일해야 되지? 답답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통일을 주관하신 예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 통일입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이 그냥 흡수 통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수 통일이란 말이 자 정치 체제적인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었고 시장 경제로 통일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흡수 통일이란 말이 맞지만 자칫하면 이 말이 서독이 통일을 주도했고 동독은 수동적으로 따라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시민 혁명이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1989년 봄부터 이 동독 선거 부정에 대한 시위, 일종의 민주화 시위가 동독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해 가을이 되니까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그런 시위가 발생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동독을 18년간 집권하고 있던 에리 호네커라는 공산당 서기장이 드디어 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초에, 즉 몇 달 지나서 동독 최초이자 최후의 자유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독 자유민주정권이 서독과 두 차례의 통일조약을 체결해서 통일이 된 겁니다. 국가조약을 체결해서. 자, 동독 사람들은 통일은 우리가 만든 시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흡수통일이라는 말이 주는 그런 어감하고 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통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일 당시에 구동독에는 약 40만 정도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동독군도 한 15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독 시민들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나는 개입하지 않겠어라는 불개입 정책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이 동독 이 주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이제 동독 정부에서 공산 정부에서 처음에는 그냥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여행 자유화 조치라는 여러 개혁 정책을 좀 잠깐 내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기자회견 당시에 이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말을 실수하는 바람에 그 자유화 조치의 시행 시기가 그냥 지금 즉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베를린 장벽 그 국경 검문소에 가가지고 갑자기 국경 통제권을 동독 공산 정권이 상실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해프닝이 발생하고 이걸 통해서 통일의 분위기로 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굉장히 동화와 같은 이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 뒷배경을 보면은 정말 일군의 몇 명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깨어있는 소수의 헌신된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역사적인 흐름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동독 민주화 시위에서 분수령이 됐던 날이 1989년 10월 9일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되기 한 달 전이에요. 자, 근데 10월 9일 날 이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흐가 연주했던 아주 천년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1980년대부터 한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자, 이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89년 10월 9일 밤에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립니다. 한 2,000명 정도 몰려서 이제 기도하면서 시국이 수상하니까 자, 그 밖에는
한 7만 명 정도 되는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 시위가 조금이라도 폭력적이 되면 그걸 빌미로 무력 진압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위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동독 경찰과 군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평화의 방법으로 시위를 해야 되고 공의를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천 명이 선두에 서고 이 7만 명이 시위를 했는데 라이프치히에서 창문 한장 깨지지 않는 평화로운 시위가 이루어집니다. 이 분위기에 압도당한 군 경찰 병력이 다진 철수를 합니다. 자, 이날로부터 9일 후에 18년간 동독을 집권하고 있던 에리 호네커가 계속 무력 진압을 주장하다가 당은 당 간부들한테 신뢰를 잃어서 결국 실각하게 됩니다. 즉 10월 9일 날 밤에 그 평화로운 상황이 이 에리 호네커를 실각시키는 큰 이유가 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나중에 그 당시 이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이었던 진더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공산당이겠죠. 자, 우리는 그날 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다만 촛불과 기도 외에는 점점점 이렇게. 자, 독일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아니에요. 감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제는 바로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앞에 가면 그날 밤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열몇 개 나라 말로 쫙 팜플렛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린 말이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가가지고 본 거예요. 자, 제가 각색한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만들었 얘기도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화 시위를 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었고 정권이 무너지더라. 자, 이렇게 동화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즉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겁니다. 자, 또 다른 역할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동독 마지막 정권이 이제 민주정권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새롭게 자유총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국방장관이 누구였냐면 에펠만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국방장관이 됐어요. 한 일은 동독군 해체 작업. 자, 그 다음에 요아킴 가옥이라는 또 다른 목사님이 이번에는 동독 비밀경찰이라고 하는 그 슈타치, 이 청산 작업을 했어요. 이분은 지금 2012년도에 독일 연방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지금도 독일 연방대통령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 통일은 인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의 신실한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시면서 상황을 이끌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독 주민들이 주역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 통일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원해야 됩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질서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크리스찬들,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독 얘기를 북한 얘기에 직접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동독은 핍박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이 크리스찬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을 했었죠. 핍박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북한은 그거에 비한 핍박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저는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북한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이 동독과 북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적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다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행하셨던 것 같은 긍휼과 기적을 보여주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독일 통일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한되었던 이 독일의 주권이 회복되고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정말 분단국의 무혈 통일. 여러분, 분단국의 무혈 통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일 통일은 성공적인 겁니다. 분단국의 무혈 통일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자, 이런 세 가지 기적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세계사적인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독일 통일이 성공적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었는데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는가? 야, 무슨 말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지 너무 감동적인 또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 통일이 성공적이었는가?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회복되었다면 그럼 된 것이다. 더 이상 경제적인 얘기 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가 다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감수하고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통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통일을 좀 회피하고 싶어요. 남의 문제로 바라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통일은 여러분,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지금 1인당 소득이 한 30배, 40배 차이가 나고, 또 북한 정권이 문명사의 흐름에 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상, 때와 방법은 모르지만 언젠가 통일은 되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 필연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0년 전, 한 120년 전에 조선시대 말에 아, 뭐 국가가 망하게 하겠어? 그러면서 나는 그냥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볼래? 난 열심히 장사할래? 그냥 일신의 영위에만 내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라가 망했네? 하면서 이 조선왕조 멸망에 의한 그 고통이 개인적인 고통으로 곧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통일은 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 시대적 파도 흐름이 정말 쓰나미처럼 재앙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배를 앞으로 쭉 나가게 하는 그러한 파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깨어서 시대적 역사적 흐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북한 사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계층 사회, 신분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계층에 따라서 미 북한 사회에 대한 충성도와 이해도가 매우 다릅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들도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게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뭐 언론도 발전돼 있고 뭐 우린 거주이전 자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편차가 좀 적죠, 상대적으로. 근데 북한은 자기의 계층제, 신분제 사회 때문에 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나 통일 문제는 바라볼 때 오판하기 쉬운 것이, 특히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핵심 계층, 이 사람들을 주로 만나면서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관점과 북한의 기층 주민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새터민들도 본인이 속한 그 북한에서 속한 계층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아, 북한 주민들도 계급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 대한 충성도와 이해도가 좀 다르겠구나 라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정치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 북한의 문헌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북한 정권에 편향돼 있기 쉽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남남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북한 사회를 좀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좀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해서, 이 통일 문제는 이념 간의 갈등이 심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 상호 간에서도 도대체 약간 이 부분 약간 좀 민감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적어도 크리스찬들 상호 간에는 이러한 이념 간의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십자가, 사랑과 공의,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아, 이건 정말 모순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냥 너희 인간들의 죄를 내가 그냥 사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 가지고 왜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죄로 꼭 그렇게 상호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부분까지 같이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신분제 사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이런 북한 체제에서 우리가 이걸 악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고 악한 점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에게 그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할 책임을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원수가 하자는 대로 용납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만일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사랑해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눈물로 호소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지배층까지도 우리 형제자매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뜻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을 벌하시기 위해서인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경고할 책임을 주시는 것은 악인의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점을 지적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니라 증오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렇게 우리가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라는 굉장히 진부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죠? 십자가 사건, 그 철저한 공의와 뜨거운 사랑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바치는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독 같은 경우에 통일 정책 중에서 우리가 그 교류협력 정책, 동방 정책만 기억하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1961년부터 동독 인권 기록 보존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독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즉 서독은 투트랙, 사랑과 공의 이 두 전략을 끊임없이 썼습니다. 서독도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집권을 했지만 어느 정권 하에서도 이 두 가지 동독 인권 기록 보존서를 통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교류 협력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류협력 정책의 그 장점, 그 접촉을 통한 변화에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80년대에 그분이 대학생이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남한의 그 시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남한의 혼란스러움을 강조하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엘리트 대학생들이 TV를 보고 느낀 거는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남한 대학생들 옷이 멋있네? 시계가 있네? 도로가 포장돼 있네? 남한이 우리보다 잘 사나? 이거를 처음 느끼면서 아, 내가 북한에 속았구나 라는 걸 처음 느낀 게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접촉을 통한 변화에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파급효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즉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적어도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남남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 역할의 문제, 나는 이것을 좀 하겠다, 넌 이것을 더해라, 또는 정책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정정 서로를 불필요하게 불신하거나 증오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0년간 분단되어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통일을 머뭇거리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조금씩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상황이 동서독 통일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임하시려고 믿습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까요? 그런 부분이 없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어렵고 부담돼서 외면하고 싶고 부담되는 이 통일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즉시 통일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루어낸 통일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할 일 많은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시대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라,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라는 관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디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길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게 되도록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새터민분들,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색타민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연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야 되고 또 교류 협력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근데 의약품 같은 것들, 특히 영유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좀 도와주고, 그래서 그 영유아들이 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뭐 식량이나,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좀 우리가 민감하던 게 덜할 수 있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나 이런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 지원, 식량 지원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북한 부모들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독일의 경우처럼 크리스찬들이 통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운 것 같아 과연 가능할까 의심이 생깁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 이것도 아주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자,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이겠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을 위해서, 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그리고 실제 통일 과정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할 때, 저희 한동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희 한동대 학생들은 통일되면 올라가겠다는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집도 안 좋을 테고, 근데 거기 가서 만약에 네가 거기 초등학생들 가르쳐라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우리 남한에서도 오지 응? 이런 데 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런 모습들이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 그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물질적인 축복은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변화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통일에 더욱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주변에 오늘 들으신 얘기를 많이 또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26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묵상했고 저에게 들어왔던 단어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마지막 112번째 나라 일본까지 7년 2개월 광야 여행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저 광야가 정말 은혜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비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